저희가 두 명만 살다 보니까 쌀을 많이 사도 못 먹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항상 10kg 정도씩만 사서 여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로 된쌀 보관통에다가 담아서 냉장 보관하고 있어요. 이번에 촬영 때문에 쌀을 많이 사가지고 다행히 소포장된 쌀들에는 거의 다 지퍼백이 돼 있어가지고 지퍼백으로 잘 막아서 김치냉장고까지 다 넣어놨어요. 뭔가 딱 적당한 느낌? 너무 고소해지지도 않고, 너무 찰지지도 않고, 그냥 진짜 딱 적당한, 딱 보편적인 밥의 느낌이에요.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은 맛인데, 이거는? 원하시는 기능을 백미 쿠쿠가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오,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밥 지을 때부터 냄새가 구수해가지고. 와. 팝콘까진 아닌데, 약간 누룽지 향? 누룽지 향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향과 맛이라고는 하시던데, 저는 너무 맛있네요.
이거는 살짝 찰기가 느껴지고 약간 찰진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다 마시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비교하지? 전 또 찰진 밥을 좋아해서 이거 되게 맛있고 반찬이랑 먹어봐야겠다. 되게 고소하고 전체적으로 식감이 찰진데 막 그렇다고 너무 질지도 않고 딱 적당한 정도의 찰기? 유명한 쌀들은 다 이유가 있구나. 이것도 맛있는데요? 고소하고 적당히 찰게 있고 그냥 이게 맛있어. 이렇게랑 비교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밥만 다시 너무 맛있는데? 적당한 찰기가 있어가지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건 찰기 있는 느낌이 정말 윤기가 흐른다. 어때? 부드러운 느낌인데 그러네. 어제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다. 내 알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느낌? 이것도 좀 찰기 있는 느낌이지? 윤기가 좀 윤기가 많이 흐른다. 맛있는데 이것도? 이거는 살짝 풀 때부터 좀 달랐던 게 주걱에 밥이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로 약간 쫄깃한 것 같아요. 먹어보면 그것도 맛있겠지 뭐. 근데 질감이 쫄깃한 거고 입에 들었을 때 느낌은 의외로 되게 탱글탱글? 근데 좀 찰기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약간 향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밥에 그 구수한 향이 있어요. 수양미랑은 또 약간 다른데 향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좋은데요? 이것도 표면이 상당히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흐르는 편이거든요. 뭔가 좀 이건 백진주 쌀은 굉장히 찰기 있는 편이고 진짜 찹쌀처럼 쫀득쫀득하고 전 진밥을 좋아해서 사실 이 밥을 원래부터 좋아했거든요. 맛있어요. 약간 물기가 있는 그 물을 적게 잡았거든요. 설명서에 나온 대로. 근데도 굉장히 찰기가 있고 탱글탱글. 진밥 좋아하시면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게 고슬밥 좋아하시면 또 안 좋아하실 수도 있어. 저는 진밥을 좋아해서 이건 또 맛있어요. 네, 자 오늘로써 쌀 7가지 종류 비교해보는 영상이 다 끝났습니다. 조용히 해줄래? 저는 먹어본 결과 7가지 다 맛있었어요. 되게 맛있고 좋았고. 근데 그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입맛이. 그 대장금 같은 데서도 보면 연령 나오나? 그 대장금에서도 보면 장금이가 그 경연대회에서 사람들 그 입맛에 다 맞게 밥을 짓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 어떤 사람 된밥을 좋아하고 막 어떤 사람 진밥 좋아하고 막 고슬밥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다가 뭔가 맛있어 보이셨어도 대용량으로 팍 사지 마시고 이렇게 소용량 있잖아요. 1kg, 2kg, 3kg 이렇게 한번 사서 먹어보시고 입맛에 따라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가족들도 다 입맛이 다를 수 있거든요. 좀 진정해 줄래?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콘텐츠로 올게요. 안녕!